안녕하세요. 10일에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내용인데, 체류 연장 신청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특히 체류 자격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대상이 절충서에 따르면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특허인지 5점짜리나 10점짜리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특허인지 재량인지에서는 설권성이라는 표현, 여기 보세요. 뭐 이런 내용 써준 거 좋네요. 중요한 건 관련법을 쓰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어떤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청설하고 이렇게 설문 내용으로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체류 자격과 관련된 관련 조문들을 꼭 써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두 단어, 설권성과 공익 관련성이 크다. 이두 단어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설권성을 좀 풀어주세요. 무슨 권리를 창설하는지 관련 조문에 따라서 조문이 있었잖아요. 조문.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너무 도식적으로 썼는데 그나마 여기는 조문 써주는 거 좋았습니다. 뭐 써줘야 돼요? 지금 체류 자격을 뭘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동거인으로서 동거 체류를 하면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죠. 물론 갱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단기 체류로 되어 있는데 동거 체류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체류 자격 변경이 된다면 이 변경 허가는 체류와 관련해서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관련 조문으로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설문 내용을 좀 써줘야 되는데 설문 내용을 좀 많이들 안 썼어요.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재량인지는 판례 이 정도 썼네요. 물론 판례 안 쓰고 곧바로 3포스로 가도 됩니다. 조문을 좀더 풍부하게 판례 키워드를 집어넣어야죠. 판례 키워드. 판례 키워드에서 보면 여기 체제 형식, 그리고 당해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성질. 키워드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주된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특성자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당해 행위의 성질, 성질은 여기로 가고. 좀더 명확하게 써주세요. 형식은? 여기서는 체제 형식에서 불분명하지만 이제 문헌을 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특히 당의 분야, 그리고 당의 성질이 특허라는 점, 고려할 때 재량이라고 판단된다. 좋습니다.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 넘어갑니다. 집행정지는요, 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잘 물어보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둡니다. 요건에서,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죠. 처분을 두 번째 썼네요. 처분과 관련해서 거부처분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결국 집행정지 요건 중에 대상인 처분과 관련해서 거부처분 포함되는지, 그리고 신청 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앞에서도 여러 번 봤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시처분 가능성인데요. 좀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은요.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보면은 심판법 31조의 임시처분입니다. 임시처분과 관련해서 뒤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교수님들 중에는 맞습니다. 의무행 심판 때문에 입법화된 거예요. 따라서 의무행 심판에 거부나 부작위만 해당된다고 보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설문은요, 거부나 부작위라고 정확히 쓰지 않았어요. 그냥 처분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박형석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의무행위 심판에 한해서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시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논의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거부처분이라고 명시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입법 취지는요,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 관련해서 보통 수익적 처분에 대한 임시지휘를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상 유지의 가처분도 임시지휘를 정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좀 넓은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쓰지 않고 그냥 처분이라고 쓴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의무행위 심판에 한정돼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냥 그와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임시 처분하고 집행정지의 관계를 논의해 주는 겁니다. 특히요, 집행정지하고 임시 처분이 나오면
보충성원칙에 따라서 집행정지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점하고요. 이게 대상인 처분에 거부처분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신청이익이 있는지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논리적 연결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서 절충설이 여기서는 사실은 심판에서는 좀 필요 없어지네요. 왜냐면 31조에 임시처분의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절충설로 갈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정지에서는 여기 중대한 손해에 관한 논란이 좀 있죠. 중대한 손해가 소송법,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하고 그것보다 더큰 개념이라는 거 간단하게 논의해주면 더 점수를 받을 겁니다.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이 차이점, 중대한 손해 발생의 의미, 이 부분.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서는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에 거부처분이 포함될 것인가? 결국 집행정지 신청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다.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게 고득점 포인트가 되겠다. 임시처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했어요. 의무행시판에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한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는 거부처분이라고 명시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처분이라고 썼어요.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되어 있었죠. 다만 심판 계속 중일 것은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썼네요. 포섭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3번은요, 행정처리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먼저 조문 써야죠. 3조 2항 9호를 써야 됩니다. 조문 쓰고 관련된 판례. 공무원 인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모든 것이 모든 처분이 다 절차법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제 판례 내용이죠. 성실사 거치기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있었을 때만 된다는 거. 판례하고 조문하고 거의 엇비슷하면요. 판례에 힘을 줘야 됩니다. 조문은 그냥 몇 조에 있다는 거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현출해 줘야 되겠다. 판례 연출이 빠진 게좀 안타깝네요. 타당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준하는 절차 또는 성질상. 자, 이런 판례 키워드, 조문의 키워드를 정확히 써줘야겠다. 거칠 필요가 없거나 성질상 거치기 곤란한 경우 아니다. 준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다. 이런 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정 통지, 침입적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 침입적 처분으로 볼 것이냐? 논란이죠. 무난한 문제였기 때문에 잘 썼습니다. 범위. 자, 이 문제는 약간 좀 특이했어요. 어떤 부분이 특이했냐면 시간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시간적 범위가 문제가 됐을 때는 법령 개정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요, 처분 시에 사실 상태, 법률 상태, 변경이죠. 사실 상태가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니까 이 모의고사도 알아두세요. 대부분은요, 소송 계속 중에 법령 개정으로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송 계속 중 사정이 변경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이번 기회에 알아둬라. 근데 소송 계속 중 뭔가가 변했다. 그러면 시적 범위예요. 시적 범위니까 이 법판들의 기준 시 부수쟁점을 좀 놓치지 말아야죠. 부수쟁점을 놓친 게좀 안타깝습니다. 뭐 내용은 잘 썼는데. 즉, 여기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 법판단의 기준 시를 써줬어야 된다. 다음. 특허인지, 재량인지. 뭐, 이 정도. 뭐, 특허 개념까지 썼네요. 두 줄로.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관련 조문 써주면서, 일정한 자격을 동법 10조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설권적 처분이다. 포섭 좋네요. 재량행위인지, 관련 조문으로 포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의 소재, 관련 조문 써주고요. 가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정의, 뭐 정의보다는 의 또는 개념으로 써주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의로 써주세요. 의로. 또는 개념이라고 쓰는 게 낫습니다. 의 또는 개념.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쓰는 게 좋겠죠. 요건 써주고 중대한 손해 발생의 의미를 별도로 써준 것은 뭐 아주 좋네요. 소송법과의 차이를 이렇게 논해주는 것은 종합적인 사후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뭐 도의까지 쓸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임시처분에 관해서 의무형심판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렇지만 취소시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서 거부처분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처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의무형심판을 징표하는 표현이 없어요, 거기에. 물론 입법 취지로 봤을 때는 의무형심판에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임시처분이 도입된 건 맞습니다. 포스 아주 잘했어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다만 도입 취지는 맞습니다. 도입 취지는 의무형심판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맞아요. 체류자격 변경 관련 조문 통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절차법 배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잘 썼어요. 조문, 내용 썼습니다. 판례만 써주면 완벽했을 것 같아요. 판례는 꼭 써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게 다잘 썼네요. 시적 범위 어떻게 썼나 볼까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기송 일반에 관해서 썼는데 범위에 관해서 쓰고 시적 범위에 관해서 별도로 이렇게 잡아줬네요. 좋습니다. 말씀드린 다음에 원래 시험에서는요, 판결 시 이후 사안이었어요.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교수님 문제에서는. 판결 시 이후로 가면 처분시설, 판결시설, 결론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판결 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 거였는데 이걸 소송 계속 중으로 제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달라지죠. 이렇게 결론이 달라진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강학산 특허인지, 재량인지, 조문이 나왔는지, 키워드가 나와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조문, 두 번째 키워드. 즉, 설권성, 공익 관련성 키워드가 나와 줘야 돼요. 조문은 참조 조문을 써주면 되는 거죠. 둘다 공이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조문과 키워드다. 다음, 임시처분, 집행유예에 대해서 먼저 논의했네요. 자,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유예 가처분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논리 연결문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한적 긍정설로 뭐 가도 좋습니다. 임시처분에 관해서 조문 쓰고 관련된 판례 쓰는데 뭐 취지 같은 건좀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의무형심판에 따라서 입법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적용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는 것 정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여기서는 논의가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행정절차 적용 배제 사안인지 조문, 3조 2항 9호 관련된 판례에 따른 소개를 딱 써주면 되는 거죠.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온 거여서 다들 무난하게 쓴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기속료. 기속료의 범위 관련해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 그렇죠. 소송 계속 중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꼭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일탈 여부, 결론을 두 개로 처분시설 또는 절충설, 판결시설, 절충설을 구별시설이라고 쓰기도 하죠. 원래 정확한 이름은 구별시설이에요.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나눠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다들 잘 썼네요. 디테일한 부분에 관해서만 조금 여러분이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에서는 집행정지도 있고 임시처분이 있죠. 근데 훅 들어가지 마시고요. 소송법과의 차이점. 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과의 차이를 좀 비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심판법에서는 중대한 손해죠. 여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인데 여기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금전상 손해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밝혀주는 게 좋겠죠. 임시 처분에 관해서는 심판법에는 31조가 있으나 소송법에는 없다. 그 이유는 여기는 의무행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는 의무행 소송이 없기 때문이다. 왜?
권력 분립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입법화 됐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라서 임시처분은 의무행위 심판에 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고, 특히 거부처분일 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거부처분은 의무행위 심판과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 가능하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서 임시처분이 가능한 거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뭐 결정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교수님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뭐 박준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관해서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법 취지로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견해도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입법 취지 자체가 의무행위 심판 때문에 도입된 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좀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그냥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나왔단 말이죠. 거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입법 취지로 봤을 때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 임시처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처분인데, 가처분 관련해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이 가처분에 대해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임시지위뿐만 아니라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 예방적 금지를 하면서 현상유지 가처분 같은 걸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입법화시킨 걸로 우리가 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언급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는 의무행위 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아까 논의가 빠져버리죠. 일단 쓰긴 써야 됩니다. 논란이 있다는 것만 소개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